아! 봤냐? 아, 미친놈이냐 진짜로? 이게 사랑이다. 야, 딱 말한다. 뭐냐? 최민식이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그거보다 역겨웠다? 그거보다 역겨웠다. 어? 야, 근데 확실히 로맨티스트네. 로맨티스트다. 정확하게 로맨티스트네. 이런 박력이 없으면 여자를 사귈 수가 없다. 와, 근데 확실히 진짜 덮어가야 돼. 여자가 꼬인 이유가 있어. 왜 코트 형이 나랑 같이? 진짜 언니, 둘이 왜 친구가 없는지 알겠다. 진짜 어? 확실히. 야, 와, 이걸 보고 배운다. 아, 아! 왜 이제 술 조용히 술 먹는 이유 뭔지 아냐? 뭔데? 내 박력에 반해서다. 응? 뭐라고? 야. 부러워서. 뭐라고? 뭐라고? 아, 어디서 개소리가 들려가지고. 야, 지금 코트가 뭐하냐? 요즘 코트한테 씨발 뭐하? 뭐하냐? 씨발 이럴 줄 알았다 개새끼야. 코트한테 뭐해? 그만해라. 우연히. 아, 좋다. 아, 오케이. 쏘리 사과할게. 어, 좋다. 아, 너무 좋아. 저거 했다. 소주로 세안했다. 소독, 소독해라. 소독해라. 아, 좋다. 어, 소독해야 된다. 어. 아, 좋다. 그래서 둘이 갔냐? 뭘 막 갔냐고. 어, 씨발 존나 자신감. 아프리카 넘버 원. 나 근데 그거 아니지. 나 술버릇 먹다가 중간에 깨서 다시 먹는 거. 어, 알아 알아 알아. 그거까지 가봐. 근데 나 지금 깼어. 너는 지금 잘못 멘트 쳤어. 왜냐? 왜? Why? 아프리카 넘버 원 투탑. 야. 원타 투탑 주다 앞에서 어느 술가 오자 봤어. 나 김민규랑 술 먹방을 6시간 한 사람이야. 씨발 미유가 어? 여기서 왜라? 나 술 먹방을 6시간 했어. 그래 롤비제이랑 씨발 우리가 두당이 갔냐? 어? 에휴 초밥들. 에휴 에휴. 초밥이 난다. 야, 가자. 이거 안 되겠다. 어디까지 간다. 여러분들, 내가 살면서 초밥이라다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야, 가자. 아, 너무 화가 난다. 일단 잘 봐. 야. 아, 어, 너무 화가 안 되겠다. 야, 잠시만 기다려봐. 야, 술 어. 가져온나. 야, 코트가 뭔지 보여준다. 아프리카 넘버원 주당이 뭔지 보여준다. 자, 봐라. 넌 실수한 거야, 지금. 자, 코트가 보여준다. 자, 우리 코트가 자 보여준다. 자, 그렇지. 낭만 있게 가자. 그렇지. 역시 씨발. 씨발 모히또 아이가. 씨발 모히또 가자. 모히또. 모히또도. 모히또 보여준다. 야 보여준다. 보여준다. 오케이. 보여준다. 가자 모히또 가자. 보여준다. 가자. 레몬 소주다. 야 가자. 야. 어 야 씨발 보여준다. 야 모히또 와. 아니 워터파크냐고 이 집 여름 다 지났는데 야, 아니 술 언제 먹냐고 이래가지고 예 모이고 자 간다 야 술 따라라 술 따라라 야 술 따라봐라 야 간다 이번엔 뭘로 가나 야 다 술잔 채워라 오늘 끝까지 간다 너네 영화 끝까지 간다 봤지 끝까지 간다 가자 가자 왜냐면 지금 여기서 끝내버리면 시청자는 예의가 아니야 우리는 프로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신 분들 의심하게 만들면 안 돼. 왜냐면 우리랑 같이 지금 술 먹는 사람 있을 거야. 인정? 가자, 가자. 어, 자, 가자. 자, 이렇게 골방에서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끝까지 갑시다.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형님들. 자, 짠합시다. 우리 오늘 또 금요일이고 내일 되면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면 또 쉬지 않습니까? 우리 끝까지 달려봅시다. 우리 안 취했어. 멘트 존나 빨라. 와, 살아있어. 평일날 우리 직장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받는 분들 우리 오늘 과하게 먹고 내일 또 쉬는 날이니까 우리 또 주말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자, 짜! 야! 야! 끝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럼 뭐야? 야 괜찮나? 야 왜? 민카입니다. 민카였나? 민카입니다. 자 좋다. 자 콘돔 좀 벗어라 이 개 같은 년아. 어? 그렇구나. 야! 방송 장난이가. 제일 나가가. 야. 아 네 머리 너무 안 감고 티 나가. 적당해라. 적당해라. 머리끈 없어 상관? 적당해라. 아. 오 준비상 좋노. 야, 이렇게 잘하는데 왜 자꾸 상만이 까는 거야? 이쯤에서 끝난다. 커플 놀이동산 간다. 커플 놀이동산? 가자. 가자. 여기서 마이크 세팅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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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간다. 한국 본 다음에 별풍선으로 점수 잰 다음에 진 팀 꼴등. 꼴등. 좋다.
꼴등 이거다. 꼴등 이거다. 꼴등 이거다. 아, 이거 너무... 장난 안고 뱉거나 이질하면 진짜. 여러분 방종하려고 썼어요. 이 새끼들 이거 먹고 아, 갈라고. 장난하나? 씨, 뭐하냐? 우리 족밥으로 보이냐? 뭐하냐? 야, 우리 열찬도 연거푸 마실 수 있다. 야, 지금 다섯 병이 남았다. 어? 끝까지 간다. 지혜 누님 못 부르나? 가자. 나? 커플 무례 대결. 나 못 부르냐고? 어. 내가 아프리카계 소찬이야. 소찬이? 내가 아프리카계 MC봉이야. 맞지 맞지? MC봉.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아프리카계 뭐야? 김범수다. 김범수? 아프리카계 뭐야? 나 장윤정. 아, 장윤정 아니다. 똑 닮았다. 주정진과 진짜 닮았다. 너도 김범수 씨이다. 누구 먼저 할래? 풍선으로 점수대야. 이거 별심에 따라서. 일본으로 일본으로 아, 잠깐만 내가 여기서 어필 하나만 할게. 어, 해봐라. 자 여러분 철국바가 지면 방송이 아시죠? 내가 이러니까 욕하는 거야. 내가 말은 방송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진짜 씨발. 너 안 먹으니까 좋잖아. 아니 나 끝까지 간다는 말이야. 야 오빠라. 야 담배 한 대 피고 불러. 어 쌈날. 어. 아 담배 좀 제법 토할 것 같아 나. 아이씨, 또 나가야 돼? 야. 야. 어 뭔데? 야 잠시만. 아 뭐하냐? 아 우리 치워. 야 왜? 정치 안 했나? 안 했다. 좋다, 가자. 야, 나 쌈담 피우기 시작해. 내가 쌈담대 피우기 시작해. 성호, 쌈대가 없나? 성호, 담배 안 질러봐. 담배 질러봐. 질러봐! 질러봐 이 새끼야! 야, 질러 빨리 질러 빨리 질러! 담배 질러 이 새끼야! 질러봐라. 머리 괜찮아 진짜? 네, 괜찮아. 아까 너 홍색이 맞아가지고. 질러봐라. 야, 랄프, 고영빈이. 네. 쌈담 네? 피자. 쌈담 피자. 랄프니도 쌈담 피자. 근데 몰라. 야. 슉. 야. 일로 와. 야. 이쯤에서 잘 기다려. 아니다. 야 기다려봐. 이쯤에서 연기신 간다. 범죄와의 전쟁. 가자. 여기서 바로? 바로 간다. 야 라지. 마 개새끼야. 왜 딱 볼 때부터. 야 대급박이 막 해? 내 매니저한테 갔더라고. 야. 야 이 개새끼야. 담배 피고 뭐하나. 개이 새끼가 마 으잉? 그만해 씨발려라. 야, 야 근데 성대모사 존나 잘. 아니 잠시만요 또 뭐가 돼요? 난 저 궁금해요. 아, 당신의 성대모사 실력. 아, 진짜 너무 최민식이랑 저 임창정 원툴이야. 어. 야 성대모사 존나 잘해. 진짜 웃더라가 아니라 똑같은 최민식이랑. 어? 영빈이라 그랬나? 몇 년생이지? 그럼 붙여봐. 뭘 자꾸 쪼개 씨발로마. 야 어디 놀았니 씨발로마 개새끼. 야 존나 잘해 씨발. 야 존나 잘해요. 아 삼매 피자 형님. 와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방송을 하기 전에 알바 천국 까메오 출신 해가지고 연기 이제 지나가는 행인 연기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로? 연기실 컨텐츠 한번 갑시다. 나중에? 아, 제대로 진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연기. 진짜 연기는 액팅. 솔직히 BJ들이 연기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왜냐면 주작을 할 때도 이 새끼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연기력이 좋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나중에 연기의 신, 비글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쌉죠? 상황극 나중에 해봅시다. 어, 그냥 짜가지고 한번 하자. 이제 좀 보라를 좀 열심히 할 거니까. 나 이렇게 생각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보라 BJ는 인정해줘야 돼. 게임 BJ를 뭐 무시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후려치는 게 아니라 보라 BJ들은 진짜 갈망이 있어. 아 진짜 스트레스가 배로 심해 여러분들.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나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태 형이나 남순이나 대단하라고 말하는 거야. 아잖아요. 대단해요 당신. 자 지금 이제 성태가 좀 컨텐츠 좀 짤 수 있도록 해봅시다. 성태? 오케이. 성태야 쉬면서 보라 컨텐츠 하나 짜라. 우리 셋 머리로는 이제 힘들 때가 많다.
나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솔직히 말할까요? 나 소주 지금 한 두 병 먹었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라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 예, 솔직히 안 취했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좀 기분이 좋은 정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어. 솔직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프리카파 주당클럽 한번 하자. 진짜 가야 돼. 어, 진짜 가자 이거. 진짜 가야 돼. 아프리카파 진짜 술고래가 누군지 가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존나 안주 비싼 데 가가지고 술 제일 먼저 꼴거나 자는 사람. 그 새끼가 술값 쏘는 거야. 그래. 어. 맞아. 야. 왜? 근데 내가 좀 이상하다. 자꾸 눈이 꼭지로 가 너. 빨고 싶나? 야. 하나나. 좀 이따 좀이다 포도주 한번 먹는다. 포도 한번 먹는다. 알았다 알았다. 아직도 안 먹었어. 많아. 아이씨 이발 진짜. 갑자기 과자 없어? 언제까지 쉬를 싸가는 거야? 지혜야 나 이렇게 생각한다. 처음이자 마지막 내 여자는 너밖에 없다. 내 마지막 사람은 그 말하면서 왜 얘 눈을 집어넣는데 이 오빠 유방 아름아 유방 존나 크네. 탐난다 탐난다. 아름아 네가 비록 처음은 아니지만 내 마지막 여자는 바로 너다. 응? 잘 좀 해요. 좀 딸빨대고서는 뭐하는 거야. 방송으로 가라고. 10살 때 어떻게 정자가 성상되냐. 자 말할게. 나 솔직히 말할까? 야 꼬다 솔직히 말해도 돼? 말해봐. 나는 솔직히 아름씨 딱 솔직히 생긴 거 봐봐. 놀게 생겼잖아. 그래, 내가 본 지금까지 아름씨 모습은 코트 형을 사랑해주고 그 날라리 모습이 아니야. 진짜야. 그거 찐된 사랑이야. 너가 좀 잘해야 된다. 너나 잘해 너나. 아 누가 누굴 가르치고 있어 지금. 야 지금 너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결혼은 후회한다. 이게 지금 이게 인식이 됐어. 그래 그게 정문이 됐어. 나는 너 때문에 코토빠 나랑 결혼한다고 방송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딱 말한다. 그건 진심이다. 농담이다. 아 농담이다. 농담이다 농담이다. 진짜 농, 아, 농담이야 여러분들. 제가 왜 결혼을 왜 하겠습니까. 너네 결혼기념일 언제야? 어제였다. 어제. 어제였어? 뭐 어제 했어? 뭐 했어? 응? 어제 뭐 했어? 안 들어갔어? 네 만난다고. 기가 나쁜 새끼네. 자 여기서 딱 나온다. 잘했다. 나는 가정보다는 방송이다. 맞아. 딱 나오죠. 결혼기념일은 10년에 한 번씩 챙기는 거야. 그래 맞아. 지혜 오늘 패션 전용? 나 딱 말할까? 일주일 전에 우리 어머니 한갑이었다. 한갑도 안 챙겼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엄마한테는 챙겨줘야지. 싹싹바가지 없는 새끼. 나 엄마랑 생겼다. 아직 돈 때문에 관계가 안 좋다. 우리 집 볼가루 집안이지만 언젠가는 화목해질 거다. 야 우리 집 뿌링클이야. 이게 바로 인반 감성이다. 맞아. 정확하다. 바로 그거야. 가정이 평화로우면 여러분들 인반 감성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큰 거 온다며 결혼식 그 결혼기념일 때문에 그거 뭐 있는데. 네가 나한테 기대하라 했잖아. 오~ 기대라. 그래서 오늘 술방에 뭐 챙겨주려 했던 거 아니었나? 기대라. 큰 거 오나? 큰 거 온다. 오~ 작은데? 그 100만 원이 작은데? 괜히 나온 말이 아프다. 아니었구나. 나 아프리카 전봇대다. 보여준다. 보여줄게 자기야. 줄여라. 어? 줄여라. 야, 네. 야, 딱 말할까요? 너 솔직히 날아가면 아프다 아프다 하잖아. 맞잖아 이건 맞잖아. 너 꿈에서 하나. 어? 누구랑 하나? 어? 언년이야. 아 뭐야? 나 그동안 대물인 줄 알았는데. 꿈에서 하나. 대물이 아니라 대물이네. 좆바 같다 대망고. 야 이 집에서 안 되겠다. 씨발 도발 여기 없다. 노래 배틀 가자. 맛봐. 안 되겠다. 노래 배틀 가자. 야 누가 먼저 할래? 할 거야? 로. 안 내면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오 동시에 다 똑같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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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아, 먼저 해라. 주먹을 내냐. 자, 자 별풍선 네. 점수제로 갑니다 여러분. 아, 좀. 개인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너 무례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이나마 나는 이 커플한테 끌렸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안 사도 돼요 여러분들. 어, 별풍선으로 해주시면 가장 적게 받은 팀한테 여러분들 바로 이 이거 오작하겠습니다. 자 가자. 나 정했나? 아 꽃이 GS로 안 해도 돼. 그냥 저, 한국 갔다 둘이 해도 되잖아. 자 정했나? 올보유? 올보유 하자. 오케이. 서인국, 정은지, 올보유. 오빠 그거 아니까 술 먹으면 목소리 안 나와. 나는 래퍼다. 나는 오유.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소리가 잘 나와. 난 술을 먹으면 목소리 안 나오던데? 자 앞으로 의자 땡기시고요. 난 술 먹으면 목소리 취하던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시다. 근데 이 스튜디오는 언제 깨끗해지냐? 예? 이 스튜디오는 언제 깨끗해져? 와, 좀 치워야 돼. 맞아. 삼아, 우리 좀 청소 부르자. 내일 아줌마 아주머니. 자, 식구분 좀 그러세요. 식구 그렇습니다. 가만 드십시오, 형님. 형님, 제가 한대 부치겠습니다. 동생 먹었어. 형님. 담배 어딨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트 형은 노래 부를 때 가장 멋있어. 저 반했습니다, 솔직히. 반했어요. 형님, 동생이 한대 부치겠습니다. 오래 가자. 예. 나는 호트한테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방송을 제일 재밌게 본, 내가 어떻게 보면 방송을 배웠던 호트 형과 이렇게 솔직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맞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 우리 또 안다핀도 오세요. 우리 또 와다오.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네, 감사합니다. 호트 형님과 이렇게 같이 하고 뭔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팀가르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라를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보라판을 좀 더 시청자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이 있어야 돼, 발전. 그렇죠. 예. 뭔가 코트, 내가 종료했던 코트 형님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솔직히 좋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명실상부 넘버원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준이, 예, 정말 저희 오래 가도록 하겠고, 예.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한 조각으로 또 남길 바랍니다. 하, 진짜 멘트 하나하나가 대단해. 우리 아다 팬분들, 요즘 또 요무성, 요무성도 진짜 요즘 방송 진짜 잘해. 맞아. 고성의 소개팅 우리 컨텐츠예요. 우리 컨텐츠야. 케이야, 넘보지 마라. 넘보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팬클럽 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제가 굴 안 깎게 얘들아. 오늘 베르데스부터 아침부터 잠 안 자고 앉았어. 지금까지 지금 정신력으로 버텨온 거야. 30시간 넘게 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을 안 잤어요, 여러분들. 팬클럽 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10개 또, 너무 다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또 비글지 있고. 그렇죠. 수요일날 비글지 있네, 얘들아. 네. 맞네. 좀 재미나게. 아, 누구야? 아, 입벌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잠시만요. 제가 이거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와, 잠시만. 와, 뭐야, 이거. 팬가입. 와, 존나 감동인데? 형님은 하자. 오늘부터 이제 절대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제 보라판에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도록 때로는 좀 못할 수도 있고 짠 컨텐츠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 솔직히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프리카 보라판 진짜 책임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네가 뭔데? 너는 뭔데, 씨발년아. 오늘 개인 열전 내 컨텐츠야, 씨발년아. 내가 짰잖아. 내가 짰잖아. 씨발 새끼야. 내가 짰잖아. 씨발년아. 이 새끼 존나 염대. 이 새끼 병신 새끼야. 이 새끼 존나 병신. 이 새끼 뭐 하자고 하는 줄 알아? 존나 염대요. 스포내니까 얘기 안 하고 병신 새끼. 이 새끼 야, 존나 역겹게. 진짜 나한테 이 새끼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어. 옛날에 그 감성이 머물러 있어. 씨발 새끼. 개새끼 아직도 먹토 짰어. 또 먹토 짜가지고. 아직까지 씨발 못 버렸어요. 형, 마지막에 먹토로 가자. 예? 이 새끼 아직까지도 옛날에 머물러 있죠? 예? 씨발 이래서 안 돼요. 예. 바로 이게 훈훈한 거죠? 예, 형님. 이게 바로 비글즈 감상입니다. 저분 기분이 좋네요. 저도 좀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자끼리 자라 그럼 우리 둘이 잡시다. 좋습니다. 야! 자로 가라! 자로 가라! 빨리 가, 니네. 가라. 자로 가라. 여러분들 지금 듀엣 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좀 더 퀄리티 있게 뮤비까지 찍어서 우리 촬영합시다. 이제 노래 앨범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전에 그 부배영의 서울의 달처럼 맞아. 지금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휴방 안 하고 잠깐 가서 어차피 알고 있는 휴방 안 할 거야. 나도 알고 있는 노래로. 예. 휴방 안 하고 3시간 만에 딱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커버곡. 이건 괜찮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커버곡으로. 그렇지. 커버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하겠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들 여러분들 좀 팬클럽 가입 호태형을 좀 진짜 열심히 했나 또 내 방송도 많이 도와줬고 많이들 좀 팬가입 여러분들 별풍선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형님들.
여러분들 우리 또 이제 있을 다음 주에 있을 비거즈 컨텐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미 컨텐츠 짜놨습니다. 그렇지. 어? 그 아까 그 컨텐츠 했을 때 1번 사람 아직도 있어. 1번? 아까 걔 약간 진상물이네. 야 너 안 가면 나 진짜 나 경찰에 신고한다. 그만해라. 아 잠깐 와봐. 너 와봐. 아 너 와봐. 와서 얘기 좀 하자. 아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으로 얘기하자. 아 위험하지 않게 여러분들. 만약 이 새끼가 우리 때렸다? 우린 절대 절대 폭력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만해라. 내가 방송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는 야 랄프야 때. 혹시라도 뭐 가방에 뭐 날카로운 거 갖고 있거나 그런 거 확인하고 와라. 어 수색하고 그러고 내보내라. 나 그냥 딱 말할게. 나는 방송 쪽으로 좀 이제 아 여러분 우리 저희가 좆밥입니까? 좆밥 아닙니다. 네 드세요. 이거 하나씩은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좆밥 아니에요. 예. 좆밥 아니에요. 예. 좆밥 아닙니다. 예? 아이 오지 마라. 좀 무섭다. 진짜 나 좀 눈빛이 좀 무섭더라. 근데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잖아. 일단 방송을 좀 살려주려고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그거는 범죄예요. 맞죠? 근데 방송 보고 있다면 저희가 좋은 말 이렇게 막 이제 좀 이제 선을 그을 때 그 말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 저희 너무... 방종 버튼에다가 딱 눌러 손 마우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돌아와 보세요. 왔나요? 왔어 상마마?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좋고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친구 그렇게 위험한 친구 아닙니다. 예 순수해.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아니 저 와보세요. 앉아보세요. 아, 와봐. 왜 그래요? 수색했어? 아니 친구야 가방 벗어. 가방은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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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요. 왜 그래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의자 가지고 여기서 네, 앉아봐요. 앉아봐요. 네. 좀 진정됐어요? 아 저는... 어 앉아 괜찮아 괜찮아. 앉아봐. 몇 살이야? 앉아봐. 24살이요. 어 동생이네. 아 동생아 일로 와봐. 동생 일로 와서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아니 동생 팩이 너무 좋아. 솔직히 인정할게. 어 맞아. 인정할게. BJ야? 악수 한번 합시다. 아니 저 BJ... BJ 아니야? 지망생이야? 어. 지망생이야? 그니까 지금 BJ 하다가 욕설 정지 먹었거든요. 아니 BJ가 아니라 그냥 채팅을 치다가 욕설을 너무 많이 해서 아프리카 욕설 정지를 먹었어요. 저. 아 그래서 아프리카 약간 방상 때문에 가서 맞아. 맞아. 앞서 한번 해. 어. 오늘 네가 있음으로 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또 왜냐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안 펴요. 어, 안 피지 마. 어 그래. 피지 마. 어 좋게 본 사람도 있었어. 근데 아니 그 아니 뭐 욕해도 아 채팅창 보지 마 친구야. 아, 보지 마. 우리끼리 뭐.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아니, 아니. 어 알바, 지금 왜냐면 자 내 형이 말할게. 형이잖아. 32살이야. 형이 말할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오늘 들어와서 끝까지 딱 좋았어. 근데 네가 이제 끝나고 막 소리치고 그런 거는 그건 좀 아니야. 맞지? 모든 사람들 많이 참고 있어. 우리한테 뭔가 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 솔직히 민간인 분들이 계시니까 놀래시잖아. 그거는 민폐란 거 인정하지. 네. 네. 아까 그 폐기는 좋았는데 너무 그게 좀 과하다 보면은 모두가 불편해. 아, 저거 안 나. 저거 안 나. 뭐 이제 BJ를 할 거야 계속? 네. 그렇군요. 네, 맞아. BJ를 할 거면 오늘 정도는 네가 성격이 있더라도 좀 약간 삭히고 뭔가 시청자에 맞춰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해. 감사합니다. 어 그래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네가 와줘서 너무 고마워. 왜냐면 네가 오므로서 시청자가 좀 더 늘고 한 명이 두 명이 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 너무 도가쳐가지고 너가 진짜 성격대로 행동해버리면 그거는 방송이 아니라 어? 그거는 진짜 방송이 아니라 범죄야 범죄, 범죄. 진짜 어. 맞지? 맞죠 맞죠. 어 그래 오늘 너무 고맙고 너 BJ 이름 뭐야? 앞으로 뭐 할 거? 저 기억이 안 나. 뭐 BJ 제 BJ 명이 아직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 아직 정하고 있는 단계야? 아니 아직 안 정해. 제대로 안 정해서. 안 정했어? 그래. 어. 아무튼 친구야 아까 그 팩이 너무 잘 보긴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어 좀 가라앉히고. 어. 아 근데 약간 근데 제가 진짜 그 저 제가 아프리카 TV를 저기 한 2010년? 어 그래 그래. 진짜 오래 봤어요. 제가 한 중학교 때 약간 철구님. 그 뭐냐 약간 그 멘토스 컬러 하면서 막 과학 방송할 때 있죠. 아. 그때부터 계속 봤어요. 저는 뭐 철훈은 보고 다른 분 많이 봤어요. 그냥. 친구야 나 누군지 알아? 알다 아니 철훈 아니. 알지? 네 근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좆돼지야? 아니 근데 진짜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 아 좀 너무 심각해. 아니 근데 그 어, 근데 씨, 아 이건 진짜 이거는 어, 아닌 지금 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괴물인 것 같아. 아, 근데 아니 근데 이렇게 이건 아니죠. 이게 진짜 민폐 아니에요. 이게 이러고 있는데 민폐 같은. 자, 형이 말할게. 이제... 형이 말할게. 민폐는 네 얼굴이다. 아, 네. 아, 진짜 이거 팩트야.
이 새끼 웃네. 어. 근데 방송 최적화야. 아 좋아. 일단 얼굴 합격이야. 김보준도. 아,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여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야? 우리 방송할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뭐야? 말해봐.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서 아니 그냥 돌다가 아니 진 아니 뭐 이제 우리 팰려고 딱 말할게. 형이 말할게. 성지구 일진 주시 통화토파 대저 그냥 전화하면 10명 모인다. 형이 말할게. 나는 지금 내 성격을 참으면서 나도 아내는 아니, 이건 좀 가려. 아 진짜 너무 좀 그래서. 아 그래. 아니, 형이 말하잖아. 아니 이거 나 어쩌다 봤어. 정구야. 형이 말하잖아. 아 네네 하세요. 마 그만해라. 그만해라. 어? 알겠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 아까, 동생아. 네, 아까 진짜 너무 약간 너무 흥분했어 그치? 그래. 저 제 감정을 주체 못하고 제가 막 너무 감정 진짜 알아. 네 맘 알아. 왜냐면 너도 좀 시청자가 많으니까 뭔가 좀 흥분도 되고 막 그랬는 거 이해를 해. 근데 우리도 방송이니까 잡는 거야. 웃어주면서 우리 웃는 생활 했던 사람들이야. 아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야. 형 화곡동 육분세계 시절이었으면 너는 뼈도 못 추렸어. 형 대소동에서 급한 세력을 혼자서 잡은 사람이야. 어? 근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댄다? 그럼 방송 끄고 제압을 할 수밖에 없어. 맞잖아. 어? 너도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너도 좀 성격이 너도 네 성격이 있겠지. 근데 좀 네네. 좀 낮추고 좀 방송에 맞춰가야 돼. 방송 켜지고 있으면. 맞잖아. 네네 그죠. 그래. 동생 오늘 나와서 좀 맞고. 진짜 마지막 한마디만 해. 해. 괜찮아. 그, 최원님 그 배그는 진짜 야, 이 새끼 진짜 철박이 맞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최원님 분들이 배그를 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최고님이 딱 군대 가기 전에 그 담배 꼬나 물면서 미션 없나요? 그 존나 할 때 그때 기억. 야, 너 철박이다. 진짜 맞다. 그때 맞아. 기억이 PTSD가 오는 그것 때문에 하지 말. 그러니까 배가 재미없진 않거든. 배가 재밌는데 분명히 최고님 재밌고 저도 재밌죠. 근데 이게 한번 하면은 계속 끝까지 그냥 밑도 끝도 아니, 무슨 롤을 해도 용가리로 불 존나 쏘면서 그게 용가리로 불 존나 쏘는데 그거 알았어. 그러면서, 너가 네.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거 맞지? 아, 이거 솔직히 말을 할 수 없어요. 소리 좀만 낮춰줬어. 자, 소리 좀 낮춰봐. 야, 오케이. 미생이 좋은 말 했다. 하면 어쩔 건데? 다줄여. 내가 배그를 하면 뭐 어쩔 건데, 니가. 아, 야, 니가 어쩔 건데? 내가 아까 했던 건 잘못한 야, 거지? 야, 어? 잠시만, 열어봐. 될 때가 온 것 같다.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생아 마무리 빨리 진짜 그래 우리도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자 너무 고맙고 이름 가지고 놀리지 마. 아니 나 고등학교 때 하지마. 아 이거 진짜 아니죠 여러분. 나 일배 같은 거 몰라요 난 진짜. 자 고맙고 네가 BJ를 할 거잖아. 좀 잘 되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너가 시청자 고정이 좀 생기고 우리 송모에서 한번 보자. 네 그래 하이파이브. 너무 아주 고맙고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도 뭐 어떤 채팅이든 쓰셔도 돼요. 뭐. 죄송하다 한마디 해 시청자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 이러면 훈훈하잖아. 네 훈훈하잖아. 그래, 아까 고맙고. 왜 그랬어 임마. 그래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BJ 생활 뭔가 형이 좀 이제 뭐 솔직히 말해 스토리가 없으면 엮이지 못해. 네, 그렇지만 너 오늘 잘 돼가지고 나중에 위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 오케이? 네. 한번 하자. 오케이. 자 가자 이제 집으로 가자. 들어가. 그래. 누나 안녕.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섭잖아. 그치 이게 맞지 착하네. 여러분들. 예. 저희는 가짜. 언제나 기선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야. 잘 참았다. 봤다. 지는 거 봤다. 잘 참았다. 이게 맞지.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어떻게 웃는 생활을 좀 많이 했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한 주만 했는데 나는 고태 형의 상수 접어요. 난 딱 보면 안다. 야. 칼빵 뭐고? 칼빵이가.
불주사 자국이다. 어렸을 때 곧불에 너무 많이 걸려서 불주사 맞았어요. 이 새끼 나 한 주 줘봐야겠다. 정확한 사람이네. 정확하다. 인정한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발신 너무 감사드리고 팬그럭 갈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예, 우리 비글즈는 여러분들 끝까지 가고 또 코트에란도 여러분들 좀 좋게 여러분들 항상 좀 이제 뭔가 방송적으로 뭔가 좀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불금인데 여러분 내일 또 신날이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확 푸시고 오늘 또 늦게까지나마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신 분들 여러분 좀 약간 불편하셨던 분들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90도로 인사하고 끝내자. 갑시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비글즈 화이팅! 화이팅!